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교도 천일본문 제189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신 신중님들을 찬탄하는 정근과 또 법계를 깨끗이 해서 본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정법계 진언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47페이지 신중님들께 차를 올리면서 드리는 타계, 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언 권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신중님들과 권속들께 차를 올리는 타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2차 정정 향운공 봉헌웅허 성중전 감찰제작은간신 훈수 운수에나하수 운수 자비에나하수 처희제의 공양을 향기롭게 두루 하영호 성중 신중전에 받들어서 올리옵고 지극정성 공경하니 두루 살펴 주시오며 허도어주옵소서 허도어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 내어서 방문해 주시니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으로 단장하는 향화청을 하고요. 노래와 개송으로 환영을 해 가영, 또 앉을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은좌진은 신중님들이 자리에 앉고 나서 찬탄을 하는 정근을 하였고요. 이제 차를 한 잔씩 올리는 타계를 하였으니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여 드리는 진언 권고인데요. 진언 권공 향수나열 제자건성 욕구 공양지 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악류 삼보 특사가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저희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 변함없는 부처님법의지하여 삼보님을 우러르며 그 은덕을 보존하고 시방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 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오며 시방 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극정성 음식을 준비하고 삼보님과 신중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부부인데요. 부처님의 법은요, 중생들의 선하지 못한 마음이나
또 고통받는 마음을 소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행을 하지 못하고 단지 문자만을 읽고 외우는 그런 까닭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배운 다계나 진원권공을 부처님이나 신중님께 올리듯이 가족이나 친지분들의 부처님께 올리는 그러한 자비의 실천행으로 행복 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바른불법 바른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방송 스바천일기도 천일범 제 189회차 서일보였습니다.